저는 사업적인 재능이 뛰어난 편은 아니었어요. 때문에 좋은 사람을 모으고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형 컴퍼니 대표를 맡고 있는 이강민입니다. 이번이 세 번째 창업인데요. 대형 컴퍼니를 지난 10년 동안 연 매출 1200억 원까지 성장시킨 그 과정에서 제가 학습한 점들을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2017년에 100명짜리 회사에서 80명을 내보낸 경험이 있어요. 갑자기 눈앞이 아득하더라고요.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이 회사에 맞는 사람을 채용하는 기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력서를 보고 그 사람이 뭘 잘할 것 같은지 상상하면서 뽑았던 것 같은데요. 그 기준이 잘못됐다라는 걸 100명까지 뽑아보고 나서야, 그리고 80명을 내보내고 나서야 깨닫게 됐던 것 같습니다. 창업자들이 조직관리와 관련해서 학습할 수 있는 머터리얼이 거의 없어요. 조직관리 이론이나 HR 이론들은 수만 명짜리 회사를 위한 이론들인 경우가 많고요. 이런 스타트업을 위한 조직관리와 관련된 내용들은 다 개별 사례 위주예요.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좀 더 구조화된 HR,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자기 회사에 맞는 HR 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자 합니다. HR 하면은 보통 인사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에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되게 모호한 기준들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사실 문제를 정의하고 결론을 도출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 회사의 조직 문화는 결국 들어오는 사람과 나가는 사람, 그리고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하는지, 이 세 가지로 결정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고민해야 될 영역은 딱 세 가지로 정리가 돼요. 채용을 할 때는 어떻게 채용할 것인가? 사람들이 지원하게 만들 것인지, 내가 찾아갈 것인지, 지원하게 만든다면 어떤 방식으로 메시징 할 것인지, 데려온다면 어떤 기준을 데려올 것인지. 채용은 절대 100%가 없기 때문에 채용이 실패한 걸 확인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기준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직 내에서의 의사결정들이에요. 평가를 한다면 절대평가를 할 것인가, 상대평가를 할 것인가, 혹은 조직 구조를 짤 때 프로세스 기반의 조직을 짤 것인지, 혹은 골베이스 기반의 조직을 짤 것인지, 인센티브와 스톡옵션과 연봉의 상관관계들, 그리고 항상 이럴 땐 예외들이 존재하죠. 어떤 종류의 예외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 파트, 두 번째 파트는 다양한 기준에 있어서 조직이 바뀌어야 될 때를 정의하고 거기에 따른 사례들을 설명드릴 겁니다.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매니징하는 방식은 점점 더 복잡 다단해집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심플리파이 할 건지, 사업의 단계별로 어떤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례와 함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사업적인 재능이 뛰어난 편은 아니었어요. 때문에 좋은 사람을 모으고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가장 많이 고민했던 영역이 이 조직관리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사업을 잘못해서, 의사결정을 잘못해서 회사가 망하는 건 억울하지 않은데요. 조직관리 잘못해서 회사가 망하는 건 진짜 억울하거든요. 이런 실패들 최소화하실 수 있도록, 그 실패 비용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업을 잘하고 싶은데 조직관리가 내 발목을 잡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창업자뿐만 아니라 리더분들,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많이 담았습니다. 조직관리는 이 강의로 한 번에 끝내시고요. 사업에 더 많이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